스파인 포지션, 코어 스테빌리티와 어퍼.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에서 코어 안정성과 상부, 이제 팔 동작이라든지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의 묶어서 이제 어깨의 안정성이라든지 가동성 향상에 좋은 운동들, 동작들, 그리고 코어 향상, 코어 강화에 좋은 동작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20페이지 암플롯이에요. 팔을 공중에 띄우기, 그리고 싱글과 더블, 한 팔 그리고 두 팔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호흡을 뱉어내며 왼손을 내 어깨 높이선상에 맞춰서 천천히 들어 올릴 거예요. 자, 후 뱉어내면서 들어 올릴 때는 손바닥의 안쪽을 향할 수 있게 올려볼게요. 후, 올려주세요. 계속 제 손바닥을 누르면서 밀고 올라와 주세요. 그렇죠. 지금 제 손이 없더라도 이런 느낌은 계속해서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손이 안쪽으로 너무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게끔 다시 마시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손끝 길게 쓰시면서 눌러내는 힘. 그렇죠. 제자리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양손 동시에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시 호흡을 뱉어내며 양손, 자, 아까 제가 손으로 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계속, 자, 무언가가 내 팔을 누르고 있다 생각하면서 손끝 길어지게 들어 올려주시고, 들어 올릴 때는 가슴 위쪽과 어깨 앞쪽의 근육의 힘에 집중해서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조금 더 어깨 높이까지 양쪽 들어 올린 상태, 이때 어깨가 앞으로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끔 뒤로 살짝 눌러서 견갑을 후인시켜 주시고 갈비뼈 한번 눌러내요. 자, 골반 다시 기울어졌죠? 골반 정렬 맞춰주세요. 자, 치골 부분 조금만 더 눌러내서 전방경사 조금만 만들어 볼게요. 그치, 얘가 붙지 않도록 허리 뒤쪽에 손바닥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관략근 힘 꽉 주시고 다시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저항하며 제자리, 손끝을 길게 쓰실 거고요. 자, 지금 정수리에 안 보이는 실이 매달려 있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척추를 위쪽으로 길게 길게 늘려 신연시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제 무릎 사이 간격 유지, 발바닥 흔들리지 않게, 아니 발바닥을 눌러내서 무릎 흔들리지 않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숄더 슈러그, 어깨에 으쓱하기 라는 동작인데, 어깨 으쓱하기라는 표현보다는 어깨를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이렇게 모아내는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까 우리 스캐퓰라가 뭔지 기억하시죠? 뒤쪽에 있는 날개뼈, 얘가 서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내는 운동입니다.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볼게요. 서로 손바닥이 마주 본 상태.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옥현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후방경사를 만들려고 제자리로 돌아와요. 전방경사를 유지하려고 더 노력해주세요. 그래야 중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 나는 생각보다 엉덩이를 더 기울여야겠다,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갈비뼈는 눌러주세요. 요거 유지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집중해서. 자, 그리고 어깨에 으쓱하지 않게끔, 그렇죠, 디프레션 시켜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어내며, 자, 손끝을 제 손바닥 있는 데까지 한번 밀어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날개뼈 사이가 멀어질 거고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자, 뒤쪽으로 밀어내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이때 어깨 으쓱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면서 돌아와야 돼요. 한 번 더 후 뱉어내며 손끝이 제 손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밀어내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날개뼈를 모으면서 어깨 끌어내리고 제자리 돌아와 주실게요. 자, 이때 이 흉곽은 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몸통의 중립 상태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 동작, 손 들고 있어요? 손 들어. 자, 갈비뼈 눌러내고 다시 한번 중립골반 맞춰주시고, 발바닥 지면 계속 눌러낸 상태, 무릎 사이 간격 유지. 오케이, 좋아요. 자, 특히나 이 동작 할 때 손을 머리 위로 올릴 때 우리 승모가 이렇게 으쓱 올라올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견갑을 끌어내리는 힘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어깨를 쭉 바닥으로 끌어내려주세요. 자, 호흡을 뱉어내며 천천히 손끝을 내 머리 위쪽으로 올립니다. 자, 천천히, 자, 마찬가지로 제 손을 누르면서, 자, 저항이 걸려있다 생각하시고
자, 이때 혹시 어깨에 불편감이 있으시면 조금 더 넓게 Y자로 벌려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손을 올렸을 때, 자, 광배가 짧거나 우리 흉곽이 자꾸 들린다 그러시면은 이 가동 범위 자체를 줄여주셔야 돼. 지금 계속 갈비뼈 따라가고 있죠? 우리 오켜님. 자, 갈비뼈 더 눌러줄게. 자, 골반 그대로 있고, 골반 그대로 있고. 자, 다시. 엉덩이, 엉덩이 전방 경사. 얘 그대로 있고, 갈비뼈 눌러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다시 마시면서, 자, 겨드랑이 조여내면서 돌아올게. 천천히. 손끝은 길어지고, 어깨 계속 끌어내리면서 제자리 돌아와 주실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후, 뱉어내면서. 자, 골반 그대로, 그대로 눌러내고. 오케이, 계속 진행해 볼게요.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이제 딸려가기 시작해요. 다시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광배근이 많이 단축이 되어 있어서 얘가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손이 안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어깨에 지금 가동성의 문제보다는 여기를 광배근 쪽을 조금 풀어주시고 스트레칭이나 이완을 조금 시켜주시고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번에는 얼터네이트 암스라는 동작이에요. 교차해서 머리 위로 팔 올리기. 한쪽은 손을 올리고 한쪽은 손을 내려주는 동작이에요. 자, 얘는 이제 다른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어깨를 올릴 때에는 우리 굴곡이라고 해요. 굽힘. 플렉션이라는 동작이고, 자, 어깨를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낼 때에는 익스텐션. 얘는 펴. 펴이라는 동작이에요. 신전. 다 같은 용어. 그래서 한쪽은 굴곡을 하고 한쪽은 신전을 하는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아까 머리 위로 손을 올릴 때 뭘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지 않게 계속 견갑을 끌어내린 상태를 유지. 자, 우리 우편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 후방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갈비뼈 계속 들리고 있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우편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올렸을 때 가동 범위가 제한됐었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 올릴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무릎 사이 간격 유지, 발바닥 눌러내고. 자, 홀 뱉어내며 왼손은 엉덩이 옆으로, 오른손은 머리 위로 한번 천천히 동일한 속도로 보내볼 거예요. 교차하면서 쉬, 오른손 조금만 더 넓게. 자, 갈비뼈 계속 눌러주시고 손끝은 서로 길어져요. 반대로 길어질 거예요. 대신에 어깨 으쓱하지 않게. 오케이, 다시 마시고 천천히. 너무 빨라요? 왼손 조금만 더 천천히. 어, 좋아요. 자, 다시 어깨 한번 끌어내리고 쉬. 손이 안으로 들어갔네요. 자, 갈비뼈가 들리고 있죠. 자, 엉덩이 양쪽 무게 실어주시고. 그렇죠. 자, 지금 오른쪽으로 몸이 자꾸 기울려고 해요. 왼쪽 조금 더 어깨 바닥 쪽으로 누르려고 노력해 주시면서 다시 마시는 호흡에 앞으로 나란히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팔 벌리기입니다. 한 손만 벌릴 수도 있고 두 손 다 벌릴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평 외전, 수평 내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수평선상에서 어깨를 벌리는 동작과 수평선상에서 모으는 동작들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본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자, 어깨 끌어내리고 어깨.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약간의 후인. 후인했을 때에도 그렇죠. 엘리베이션 되지 않게끔 눌러낸 상태. 자, 손끝 길게 쓰실 거고 척추도 길어질 거예요. 정수리 쭉 늘어나는 느낌. 자, 갈비뼈 눌러주시고 흉곽 엄청 늘려있죠 지금. 계속 보이세요? 이게? 네. 보이세요? 다른 분들도? 자, 호흡을 뱉어내며 왼손만 천천히 이 수평선상에 맞춰서 바닥 쪽으로 내려볼 거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설명해드렸듯이, 자, 여기선가 누군가가 저항을 걸고 있어요. 못 내려오게. 근데 나는 눌러서 내려갈 거야. 눌러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계속해서 제 손이 없더라도 눌러서 내려가는 힘을 쓰면서 손끝을 길게 쭉 뻗어주세요. 어깨 높이에 맞춰서. 오케이.
마시며 천천히 양손 모아 제자리 돌아올 때 가슴 근육 그리고 어깨 근육 사용을 느껴주세요. 이번에는 양손 호흡을 뱉어내며 양손 옆으로 동일한 속도로 열어주실 거예요. 이때 가슴 무리가 뜨지 않도록 가슴 무리는 흉곽은 계속 닫아낸 상태. 어깨 으쓱하지 않게끔 손끝은 길어질게요. 손이 닿네요. 오케이, 다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이때 등이 말리지 않게 주의해 주실 거고요. 자, 마지막 동작. 아이고. 자, 마지막 동작은 바닥에 미끄러뜨려서 머리 위로 팔 올리기라는 동작이에요. 자, 양손을 엉덩이 옆에 위치해서 이제 손끝으로 예쁘게 원을 그려서 머리 위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오켜님 머리 위로 손 올라갔을 때 갈비뼈 들렸기 때문에 요거 눌러내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골반 정렬 맞춰주실게요. 자, 호흡을 뱉어내며 천천히 바닥을 손끝을 바닥을 이렇게 쓸면서 손끝은 멀리, 그렇죠. 좋아요. 올라왔을 때 그렇죠. 갈비뼈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만약에 이게 조금 힘들면 살짝 손을 올리면 되세요. 올라왔을 때만. 네. 오케이,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올 때 중간 부위 정도쯤에서부터 손을 바닥으로 다시 내려서 스쳐 지나가듯이 모아주실 거예요. 쭉. 좋습니다. 여기까지. 박수 한번 쳐주실게요.